자, 167페이지 법률행위 무효죠. 의인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이 개념인 거고.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지만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의 주장인데,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인 경우에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효의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근데 이게 참 단순한데 우리가 은근히 잘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선량하셔서 누가 보호를 못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법은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두 가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무효도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168페이지에 대표제가 나오죠. 자, 풀어보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죠. 기억, 의사 무능력이나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효의 경우는 뭐만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4번 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이것도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취소지만 좀 이따 보면. 5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효인 경우는 뭐죠? 비진이 표시, 통정허위 표시만 보호해요. 6번 허위 표시에 의해 무효, 하나 나왔죠? 7번 비진이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개 나왔죠? 답은 뭐예요? 리을. 그 다음에 비읍해가지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도 선의 제3자 보호하죠. 따라서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고요. 무효의 경우에는 두 가지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3번 이중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5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명백히 뭐죠? 미성년자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5살 먹었다면 명백히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라든 무효를 주장하든 어차피 이 물건을 뭐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니까 갑은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법률행위에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라든 무효라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유라고 하고요.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나오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원칙적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재판상 무효인데 재판상 무효에 나와 있는 예들 회사 이런 거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인데 137조를 읽어보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란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중요한 부분이네.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A 토지와 B 토지 두 필지 토지를 샀어요. 근데 요 A 토지가 만약에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니까 비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 가가지고요. 윗두리하고 바지하고 이렇게 세트로 샀어요. 근데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원칙이 뭐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바지에 대한 매매도 뭐죠? 무효인 거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B 땅이라도 살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죠. 이때는 A 토지만 무효고 B 토지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만약에 상의가 없었다면 바지라도 살 것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의만 무효고 바지에 대한 매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이때는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일부 무효 의의가 나오고요. 요건에 가지고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땅하고 요 땅하고 분할할 수 있어야 일부만 무효가 되겠죠. 만약에 이 두 토지를 분할할 수가 없으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전부가 무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의 하의가 세트로 이렇게 붙어 있는 옷이에요. 그러면 달라붙어 있는 옷이라면 분할할 수 없다면 그냥 뭐예요? 다 무효인 것이죠. 요 상의와 하의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어야 분리할 수 있어야 예배절로 뭐가 되는 거죠?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번 당사자 의사는 그러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효과,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판례 밑에 4번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가 납니다. 이게 시험에 한 5, 6년 전에는 참 잘 냈어요. 매번 냈는데 한 3, 4년 동안 안 내다가 작년에 또 나왔거든, 이 부분이.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오는 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던 게 나오면 그게 또 한 2, 3년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 또 뭐예요? 나올 거라서 대단히 높고요. 거의 뭐 100%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데 일단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죠. 이게 뭐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유동적 무효는 뭐인 거죠? 예외인 거예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온 것이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이요. 이게 설명드리면 복잡한데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짓을 왜 하지? 그래가 같이 다음날 운동장 팔고 막 건물 팔고 막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예요? 피해를 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잘립니까? 교육부 장관이 잘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 학교를 허가 없이 폐교하신 분이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지원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등에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교육장 등으로부터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리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누가 살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매 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는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서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정지조건입니다. 오늘 좀 할 것 같은데 정지조건이란 것은 뭐냐면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정지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요 증여계약이 뭐예요? 무효인 거죠. 일단은. 근데 나중에 합격을 하면 요 증여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 시기. 기한의 도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2월 4일인가요? 2월 4일 지금은 뭐죠? 무효인 거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3월 1일이 도래하면 그때 비로소 임대차 계약 효과가 뭐예요?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은 무효지만 3월 1일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시기부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무효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다섯 가지예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은 잘 나와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어차피 오지선다기 때문에 다음 중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럼 뭐죠? 얘가 등장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작자 유존의 원칙 때문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해요? 등기를 못해요. 그뿐이에요.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데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유동적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무권대리에서 한 거고, 그죠? 요거는 뭐죠? 조건과 기한에서 공부할 거고, 요거는 공부를 안 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유동적 무효의 의의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법적 근거가 나오고, 법적 취급해가지고, 원칙해가지고,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판례를 읽어보시면 와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판례 사이에 제가 중간중간 써놓은 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판례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면 판례를 뺀 나머지 부분을 뭐죠? 확실하게 뭐예요? 내 것을 만들고 이해한 후에 나중에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나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한 9월달쯤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뭐죠? 판례 읽어보지 마세요.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판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교재 이제 원칙이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정리할 때는 뭐부터요? 원칙부터 정리하는 거죠. 원칙. 자, 이겁니다. 원칙,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차이가 있을 뿐 일단 얘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래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뭘 청구할 수 없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길게 쓰니까 굉장히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눈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에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동적 무효나 확정적 무효나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배우거든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 내가 살게라고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이 계약금 조항을 매매 계약서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계약금을 매매 계약이 일부러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유효하니까요. 또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고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입니다. 자, 원래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줬다면, 줄 필요 없는 걸 줬다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가 없지만 줬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당사자가 거부하면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협력 의무를 일방 당사자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채무 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매매 대금 안 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전기세 30만원 주기로 했거든요. 전기요금.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전기요금을 안 줘요. 그렇다 그래서 3억짜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30만원 안 준다 그래서. 다만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30만원 달라고 지랄거릴 수는 있어요. 강제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30만원을 냈다면 그 30만원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3억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30만원 전기세 그 부담은 전기세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요.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안 주는 것처럼 일방이 못하겠다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 중에 많은 판례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해요. 뭐 사기를 당했다 강박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뭐 반사회적이다 강행복구 위반이다 이렇게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기타입니다. 첫째 지정해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 거죠? 유효가 된 것이니까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거예요. 자, 말 그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이유로 소송을 걸었냐면, 자,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지금 이것이 뭐죠? 무효다.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므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라면 뭐까지 무효예요? 건물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 거래를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예요?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근데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지만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무효.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고요. 을이 병에게 또 팔았는데, 요 지역이 지금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얘기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효과를 받겠습니까?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허가를 받겠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허가가 뭐예요? 무효죠.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하고 을과 병이 한 것이죠.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허가를 받으면 허가 자체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항상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확정적 무효죠. 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자, 왜 유동적 무효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방 모두가 허가 절차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경우죠. 자,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겠지만 당사자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쌍방 모두가 허가를 안 받기로 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건 좀 외우셔야 돼. 외우시고 외우시면서 좀 이해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교재가 175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175페이지 대표예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네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뭐한 거죠? 거부한 거잖아요.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 없죠. 왜요? 이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니까요. 따라서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계약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됐어요. 그러면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요. 무효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토지 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죠? 건물 거래까지 무효니까 허가 받기 전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도 문제. 작년도 문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694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요? 694페이지. 자, 694페이지 보시면 10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694페이지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맞네요.
2번. 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어딥니까? 여기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 그냥 보시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매매대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대금은 줄 필요가 없고 협력은 해야 되니까 상대방 측에서 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을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요거죠. 지정해제죠. 뭐가 됩니까? 확정적 유효잖아요.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여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중간생략 등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무효다. 왜요?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니까 허가 자체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확실하게 뭘 정리하신다면 어떤 형태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175페이지죠. 무행의 전환인데요. 무행의 전환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